려원 어머님이 뭐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아주 명언을 남기셨대요. 사랑은 구걸하는 게 아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다.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지. 아, 제가 예전에 그 불같은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저만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하긴 했는데 제가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고 뭐고 저는 일을 정말 좋아하는데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저는 그때 막 신실한 기독교인을 하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저 사람의 엄마 아빠 키우는 개 할머니까지 내가 수발을 평생을 다 들겠다.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평생 이름 뭐야 그랬어요? 이름을 가수예요 배우? 그때 배우였죠. 아, 근데 제가 그렇게 우는 거 기도를 안 하더니까 그렇게 호주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서 우는 모습을 딱 보시더니 영원아 사랑은 구걸이 아니라고. 그거는 사랑은 같이 하고 받는 거지. 아, 구걸이 아니다. 좋은 말씀이시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끊었어요. 그 마음. 엄마 얘기. 엄마죠. 그 사람은 장가 갔어요? 안 갔더라고요. 아직. 야, 이러면 또 여원씨 기다리는 거 아니야? 점점 좁혀오는데. 좁혀오는데 누군가. 이 자리가 목이 타는 자리네요. 우리 어머님들은 뭐 정말 오랜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이선미 여사님부터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진짜 서로 이렇게 불끄거리고 진짜 좋아하고 아까처럼 진짜 그 집 뭐 다 할 것처럼 그런 생각은 찰나야. 찰나다. 사랑은 음유신 이옥진 여사님. 그냥 바람이라고. 이옥진 여사님. 그냥 바람이라고. 바람 같은 거야. 바람 같은 거다. 사랑은 바람. 휙. 바람, 언제 바람, 떠나버릴지 바람, 모르는. 그럼 그럼. 세게 바람이 부느냐. 응? 잔잔하게 부느냐.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어머님은 예전에 미우새 음유신. 도니 어머니는 사랑을 많이 해 주셨잖아. 우리는 뭘 사랑을 많이 해.